CHTV 56.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 인사드립니다. 20세기 기독교 복음 전파에 큰 공헌을 하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께서 며칠 전에 99살을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소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렇듯 세상과의 이별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남은 가족들이 느끼는 이별의 슬픔이야 벗어날 길이 없지만 장래 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조마리아 장래 플래너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장례 보험 얘기를 네. 하다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장례 보험과 묘지 구입은 다르다라는 말씀 네, 일단 네,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네. 이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 보험에서 뭐 겉관 얘기, 속관 얘기 네.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말씀을 좀 이어 나가 볼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20년 전 또 30년 전, 뭐 5년 전에 미리 묘지를 구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묘지는 구입을 했는데 묘지 외에 부수적인 묘지 측에 들어가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묘지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 또 장의사에서 페이를 하셔야 되는 지출 내용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묘지에 들어가는 지출 내용은 묘지는 이미 여러분이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요. 묘지만 하시면은 안 되고요. 묘지 외에 부수적인 비용을 반드시 같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느 한쪽만 해봐가지고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에서는 비석 설치비, 겉관 설치비, 꽃병, 이제 꽃병에 대한 거는 또 택스가 있어요. 비석에 그래요? 대한 것도 세금이 있어요. 네. 겉관을 사실 때도 택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한 3,500불, 많게는 5,000불입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묘지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의사에서 운구부터 시작을 해서 24시간 우리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서류를 수속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장의사에서는 법적인 기본 서류 절차 요금이 기본 요금이 있습니다. 네. 그 기본 요금 한 가지가 대형 묘지의 장의사에서는 2,890불부터 3,200불이에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네. 네. 기본 요금만. 그러니까 기본 요금은 안 할래 이럴 수는 없어요. 일단 돌아가시면 법적인 서류 절차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는요. 거기다 이제 운구 24시간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든지 집에서 돌아가시든지 양로원에서 돌아가시든지 운구에 들어가는 운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불 받는 데도 있고요. 700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구를 나는 운구를 장의사에서 안 하고 우리가 가족이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길 수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법적인 서류 절차 2,895불, 운구하는 거 595불, 또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는 거 300. 그 염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방부처리 염, 임바밍도 또 네, 임바밍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바밍을 하면 오픈 캐스켓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임바밍을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네. 임바밍을 하셔야 돼요. 네. 방부 처리를. 그래서 그것이 또 895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면 거의 한 7,000불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케어하는 장례식 비용만 7,000불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관 뭐 한 3,500불 플러스 택스하면 거의 4,000불 나오죠. 그래서 장례비가 만 불에서 15,000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 플러스 묘지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을 많은 어르신들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묘지도 사놓고 나무관도 사, 이제 묘지에서 나무관은 따로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묘지 측에서 나무관을 안 팔아요. 묘지 자체에서는 묘지에 들어가는 묘지 그게 있고요. 묘지 측 안에서도 장례에 관한 장의사 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알아서 하려면 네. 못 하겠네요. 아니요, 다 하실 수는 있죠. 누군가가 그래도 좀 도움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해야죠. 24시간 주 7일. 네. 네. 쉬는 시간도 없이. 아니, 쉬는 시간 제가 있습니까? 만듭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장례에 관한 그거를 조금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 훗날 우리가 이제 적금 많이 드시잖아요, 여러분이. 네. 이제 그 적금을 여러분이 이제 만불짜리를 들었어요. 네, 네, 네. 지금. 근데 10년 있다가는 만불짜리가 2만불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50살이면 30년 후에는 3만불이 돼요. 그런 적금이 있으면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장례 비용이 지금은 만불이지만 매 10년마다 더블 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안 하실 이유가 없죠. 그게 장례 보험. 네. 네. 그리고 그 장례 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네. 우리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께서 다 네. 관리를 해주시니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거를 다 피하고 싶죠. 이야기하고 싶지 않죠.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꺼려하는 게 저였어요. 그래요. 네. 누구나 꺼려할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준비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용기를 내시고 준비를 하는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심지어 이런 꽃 같은 거라든가 뭐 음식 식사 비용에 써라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저희는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는 할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그 장례 헌금까지 또 봉투에다가 예쁘게 감사 편지를 미리 쓰셔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도 많이 배우죠.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났는데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기록들이 정말 가슴 찐한 감동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궁금증이 얼핏 생겼어요. 네.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네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제 병을 앓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집에 계시다가 물론 이제 몸이 편찮으신 가운데서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어떤 갑자기 집 안에서 사고로 네. 뭐 이렇게 노인분들은 소위 낙상이라는 걸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있고 자 최초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집 안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911 부르셔야 무조건 911 장의사를 네. 부르는 갑자기 돌아가시면은요 911 몸이 불편하 저 편찮으셨어도 편찮으셨으면 이제 마지막에 호스피스 케어나 널스가 계시면은 네. 그 담당 널스한테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병이 아니고 뭐 이렇게 넘어져서 돌아가셨다든가 갑자기 유고시에 돌아가셨다든가 이러면은 911을 부르시고요. 911. 이런 장례 플랜을 갖고 있으셔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장의사에 전화하는 거 아니고요. 911이나 이런 법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그 확인을 하고 모시고 가도 됩니다 하고 사인을 줘요.
그때 장의사에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갑자기 집 안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나 뭐 낙상을 하셔서 돌아가셨거나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는 무조건 911. 네, 네. 그런데 지병이 있으셨고 또 이렇게 호스피스 네, 널스나 이런 분들이 계속 집에 와서 네. 케어를 하던 과정에 돌아가셨으면 널스한테 전화하면 네. 되고 네, 네. 순경한테 안 하시는 겁니다. 순경 순경 널스한테 하시는 널스한테 전화를 네. 하고 네, 네. 알리면 되고 네. 아, 그걸 잘 헷갈렸어요.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 궁금증이 네. 갑자기 생겼는데 우리 조마리아 상담사님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하면은 저도 물론 도와드리죠.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이러한데 네. 네.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대부분 라는 많이 이제 제가 불려가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께 커다란 도움은 되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이제 임종에 계시거나 또 편찮으신 분이나 또 이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네. 그런 분들 옆에서 이제 처음부터 그 과정부터 마지막 하관까지 다 이제 이런 거 안내를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웨딩 플래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죠. 이제 음식은 어떤 식당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또 음악은 어떤 음악이 이제 써야 되고 이제 MC를 사야 되고 뭐 필요해요. 이런 네. 것들처럼 우리가 마지막 이 장례식도요. 굉장히 이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장례식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늘상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부터도 전문가임에도 분명한데 제가 전문가가 아닐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빠뜨릴 때가 많아요. 그래요. 실수할 때가. 네. 그래서 저의 잘못을 보면서 심지어 저도 이렇게 모르고 실수할 곳이 있는데 자녀분들은 생전 당해보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기꺼이 제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뭐 평상시에 늘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바쁘시겠다. 잠은 제대로 주무실라나 그런 생각도 가끔 네, 합니다. 일 없을 때는 네. 또 베케이션도 많이 나름대로 그래요. 갔고요. 네.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자꾸 보니까 우리가 막 나 없으면 안 돼. 나만 해야 돼. 이게 이런 거를 제가 놨어요. 내가 없어도 누군가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그 교회라든가 네. 또 뭐 무슨 노인 센터라든가 네. 이런 노인분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관련해서 세미나 같은 거 하시죠? 네, 자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세미나를 원한다. 우리 교회에서 혹은 우리 센터에서 혹은 뭐 우리 모임에서 세미나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 그 얘기 잠깐만 좀 해주실래요? 네네. 네. 이제 주로 이제 예전에는 노인 아파트에서 이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정말 그 아파트 매니저 분들이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 분들은 이제 세미나를 자주 해요. 네. 아침에 이제 도넛하고 커피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아파트 그 홀에서 모여서 이제 그 정말 혼자밖에 없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장의사에다 다 위임을 해놓으세요. 그런 위임을 해놓는 위임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증인 두 분, 친구 두 분만 사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건 장의사에다만 위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네. 뭐 교회 목사 목사님이 하셔도 되지만은 네, 네 목사님이 하셔도 되죠. 네. 그래서 그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외국 분들은 서류 친구들끼리 이제 사인을 해 주기도 하고 해서 갑자기 24시간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즉시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카이저 병원에 이제 그분이 한 열흘 정도 계셨어요. 저희 한국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모든 가족들이 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미리 이런 걸 안 해놓으시니까 이제 그 열흘 동안 이제 기다리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검시소를 보내고 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특히 장래에 비가 없으면 장의사에서 그 시리에다 보내요. 돈을 안 내주니까 장례식을 안 치러주는 거예요, 장의사에서. 네. 그럴 때는 다시 또 시에다가 시리? 보내는 거죠.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되죠? 시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족을. 그러니까 가족이 끝내 안 나타나고 장례 뭐 안 나타날 수는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장기간 나타나신 분이 거의 한 3개월 걸린 분도 계셨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도 보관을? 네, 검시소에서, 네, 1년 이렇게 계신 분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꼭 남의 일만은 아니에요. 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실 때 미리 이런 준비를 해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혼자 사시는 이제 노인분들만 또 꼭 준비하는 건 아니고 또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예. 네. 자녀들이 이제 있어도 타주에 멀리 떨어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나 타주에 있으면 걔네들이 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불편을 덜기 위해서 미리 다 릴리스 폼을 아예 받아놔요. 네. 여러분들이 99세가 되시면 이사를 자주 다니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거의 장의사 그 동네 내가 원하는 지정 장의사가 있습니다. 지정 담당 닥터 선생님이 계시듯이 장의사도 미국 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죽으면 어느 장인사 이런 준비를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외국 분들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거를 드려요. 세미나 네. 할 때 그러면은 네. 그분들이 이 노트북 필요하다고 적어내세요. 좀 화면에 좀 잘 보이게 한번 들어봐 주시죠. 네. 예. 네. 그래서 이 노트북에서는 나에 대한 그 모든 그 법적인 서류를 기록을 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 분들은 그 양로원에 가신다든지 또 그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실 때 아예 그런 서류를 아예 보관을 해놓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사시는 거의 90% 99% 안 해놓으세요. 안 해놔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재활 치료를 하러 이제 양로원에 가시면은 모든 양로원에서 그 입원하실 때 당신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느 장의사로 할까요? 이게 써놓는 폼이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거의 다 안 적으세요. 그리고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런 게 많은데 그 이제 홀드 차트에 그걸 다 미리 기록을 해놓죠. 물론 이런 거를 기록을 해놔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만에 하나 인케이스 만의 경우에 뭐 새벽 2시에 돌아가셨는데 장의사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굉장히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기다려야 되고 또 폴리스가 집에 왔을 때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장의사에서 모시고 갈 때까지의 그런 시간을 이제 그분들도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네.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검시소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네.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가족들이 나타나면은 모시고 네. 이제 장례를. 네. 그럼 검시소에 있는 그 기간만큼도 또 무슨 뭐 차지를 합니까? 그거는 시에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안 알고 있고요. 검시소 피가 있어요. 그때는 200불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기간에 상관없이. 네. 차지는 하는군요. 차지하죠. 검시소 피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지만 뭐 오래 보관을 했다 그래서 리멧이 있죠, 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시죠.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또 이 노트북에도 네.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네. 자녀들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다 쓰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미리 준비해놓는 게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장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네,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재방송이 되고 chtvus.com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의 말씀은 라디오 서울 1650에서 매주 주일 아침 6시 30분에도 방송이 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정대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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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